영상실력으로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 양안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아주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대만을 합병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대만을 합병한다면 시진핑의 위상이 마오쩌둥급으로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아주 오랜 기간 장기 집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내부에서 고토를 수복한 위대한 위인이라고 칭송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대만을 전부 점령함에 따라서 중국은 구단선 확장해서 이점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선이 뭐냐면요, 중국이 남중국해 종주권 주장을 대표하는 선입니다. 물론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구단선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만 대만을 점령한 중국은 남중국해에 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남중국해의 대부분의 섬을 독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또한 중국은 합병에 대한 명분론적인 부분이 있으니 명목상의 일국양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냥 괴뢰정부 박아놓고 우리는 일국양제 실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공내전 이후에 중국하고 대만 양측에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당이 중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습니다. 칭하대도 중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합쳐질 것 같아요. 물론 대만에서 저항활동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대만 섬 중앙에는 큰 산맥이 존재합니다. 이 산맥을 중심으로 잠시나마 게릴라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만도 2018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했던 나라였던지라 대부분의 남성들이 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활동이 꽤나 심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대만 자체가 섬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활동은 힘들 것 같아요. 저항활동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지지와 보급품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항활동은 길게 보면 2년 정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도체 시장이 개박살 날 겁니다. 대만은 TSMC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TSMC의 위상은 실로 대단한데요. 이런 TSMC가 없어지게 되어버리면 반도체 시장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피해가 클 텐데요.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통일 마당에 반도체 공급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만이 박살나게 되어버리면 한국의 반도체 시장도 큰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이 TSMC 기술력을 가져가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 반도체 관련으로 수백조를 쏟아부었으나 모두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최첨단 TSMC의 기술력이 탐나 보이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 TSMC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의 신흥 강자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오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러시아도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경제 제재를 하게 된다면 서방 세계의 피해가 매우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무력 합병하고 3개월 정도만 경제 제재를 하고 점차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세계의 공장 별명을 뺏어오기엔 다른 나라의 노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경제 제재로 인하여 흔들릴 때 인도나 베트남이 세계의 공장 타이틀을 뺏어오려고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도나 동남아시아는 미국과의 외교 비중을 더욱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당장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비상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대만 해협이 한국과 일본의 주요 무역로 중 하나이거든요. 근데 저기를 중국이 다 독차지한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압박을 가할 카드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동북아시아 영향력이 더욱 커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대만을 중국이 확보하게 되면 필리핀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곧장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 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도 해군을 증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항모 보유 등이 있겠죠. 한국 해군은 90년대부터 계속 항모에 관한 이론적인 토대를 쌓았고 94년도에 제해항법 조약의 발효로 인해 실질적인 영해 범위와 이의지가 넓어지면서 기존 한국 해군의 전략에 안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이 중국 땅이 되면 항모를 포함한 기동함대가 기존 한국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형 항모 건조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서는 반중 여론이 지금보다도 심해져 혐중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오키나와가 중국의 사정권에 들어오고요. 이렇게 되면 가네다 기지에 고가치 자산을 배치시키는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미국도 위기에 빠집니다. 일단 정치적인 것부터 보자고요.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은 나락으로 갈 겁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도 생기고 대만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정권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인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태평양에서의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태평양은 전통적으로 미국 안보의 최우선 지역이었습니다. 태평양 패권을 건드는 나라는 하나같이 전부 다 미국과 전쟁을 했어요. 중국도 태평양으로 나아갈 마음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가 진먼섬과 같이 중국 본토와 가까운 섬을 점령하는 시나리오긴 한데 이걸 해도 서방세계에서 난리칠 게 분명하고요. 아마 시기는 대만 해협이 가장 안정적인 10월 정도에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대만이 중국에 의해 무력합병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형!